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김은선 원장님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가 선배님 시간이 되시면은 점심시간에 짜장면이나 한 그릇 가시더 해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아주 우연하게도 그 자리에서 김은선 원장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처음 본 김은선 원장님의 첫 인상은 체구에 비해서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의사표현이 분명했고 발음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대화나 소통도 아주 깔끔 명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번호도 먼저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주고받았고 또 후배가 저를 소개하기를 유튜버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는 영주방송을 운영한 지가 10년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영주시청에서도 근무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성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전에 국회에서 인성진흥원 관계 거기도 참석했었던 것 같고 또 인성에 대해서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도 했는데 인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전에 영주시청에도 같이 근무했던 조동옥 형님이 있습니다. 조동옥 형님은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만은 공무원은 동기입니다. 동기고 아주 자별한 사이였고 저와는 나이는 선배지만은 공무원 동기라 해가지고 아주 좀 각별했습니다. 근데 고인이 되신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이 된 부분은 언급치 말자고 딱 하면서 한 번은 다툰 적이 있다고 하면서 하회하는 과정을 얘기해 줘서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은선 이분은 대화를 앞에서 본인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뭐 여쭤볼 그런 결함도 없고 그 틈새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는 최근의 근황으로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영주시의회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었던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름 영주시 발전에 대한 견해도 그런 의지도 갖고 계시다는 점을 들려주셨고 좌우간 얘기하는 과정이 소설을 쓰듯이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잘 들려주셔가지고 어느새 한 시간 정도가 지나가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말의 표현이나 전달력을 이렇게 보면은 웅변학원을 해서 그런지 달변이었습니다. 달변했고 파워포인트, PPT나 엑셀, 다자보기 학원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그런 점에 저는 사실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디지털 분야에 계시는 분이니까 저도 한번 뵙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만나고 보니까 너무 깔끔해서 성격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김은선 원장은 현재는 보면 그날 전달받는 게 국민의힘 경상북도 디지털정당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렇게 보니까 시의원이 됐다 그러면은 한 성격을 가는 그 성격을 보시니까 시의원으로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된다 하면은 하는 것 같이 화끈하게 한번 하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김은선 원장이 시의원이 된다 그러면은 시의회는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초면에 만난 분이고 하지만은 김은선 원장의 근황은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칭찬하기에는 이러고 지금은 제가 한 시간여 동안 같이 이야기한 그런 분이지만은 그래도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칭찬하기에는 이러고
보통 쳐다보는,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보이는 그런 분이었기에 오늘 연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짜장면 초대는 제 후배가 했었는데, 아이고, 이런 분 만났다고, 꽃배기, 저지기 꽃배기 아니지게 볶음밥! 볶음밥을 김원선 원장님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김은선 원장님은 인성에 관여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특별히 말을 부탁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영주선비 지금 뭐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저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선비 없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셨으니까 영주선비 인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본인도 많이 연마해가지고 영주선비 배출에 노력해 주시고 그 성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은선 원장님과의 만난 한 일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